아무리 스니커 씬이 지금 침체기라고 해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좀싼 편이라고 느껴집니다. 조만간 올라갈 것 같고.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이번 리뷰는 스카 조던 원 로우 쉐일앤 리저라, 우리가 흔히 이제 리버스 모카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. 뭐이 제품 포함해서 뭐 이런 제품들 리뷰할 때좀 난감한 게, 이걸 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, 음식 비유하자면 그냥 안 먹어봐도 아는 맛입니다. 아, 저거 맛있겠구나, 저 음식 맛있는 음식이다, 알수 있는 그런 맛인데, 뭐 가격이 저렴하다면야 부담 없이 사 드십시오. 그냥 부담 없이 사십시오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, 지금 제가 이거 리뷰 전에 잠깐 보니까 제 사이즈로 제가 270 사이즈 신데 한130 정도에 거래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130 정도면은 뭐 2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이 그 가격이라면 상당히 비싸다고 볼수 있지만은, 다른 스카 제품들이나 아니면 일부 이름 있는 제품들 하고 비교해 봤을 때130 정도면은 저는 이 제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해외 시세보다 상당히 싼 편이고요, 그 정도 가격이면. 그리고 지금 발매를 많이 안한것 같습니다, 이 제품 자체가. 그러니까 일부 국가는 아예 지금 발매를 안한 상태고요. 뭐 미발매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발매를 하겠지만은, 예전 스카시 발매됐던 샵들 중에서도 안 나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례로 키스 공홈 같은 경우는 발매를 했는데, 키스 도쿄 같은 경우는 발매를 안 했습니다. 스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발매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, 이전에 스카 제품이 나왔던 곳에서 빠진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제품에 사용된 이 모카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스캇의 마케팅 컬러입니다. 스캇이 꾸준히 사용하는 컬러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사용할 컬러입니다. 이 모카 컬러를 스캇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캇이 뭐 따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은, 이 모카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이제 현대에 사용되는 의미는 인종 평등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흑인과 유색 인종 간의 연대를 의미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스캇이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계속 이 컬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. 제가 일반적으로 그 리뷰할 때 메인끈만 가지고서 실착 영상을 올리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네 가지 끈을 다 사용을 해서 실착 영상을 올려놨습니다.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신발끈 교체했을 때뭐 그렇게 신발끈들이 튀지는 않을 겁니다. 레드 색상 이제 컬러 자체가 조금 튀다 보니까 좀 강렬한 느낌이 있긴 한데, 신발과 어울리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은 없을 겁니다. 이유는 이제 어퍼에 사용된 컬러들이 그대로 이제 신발끈에 사용됐기 때문인데, 지금 보시면은 뭐 흰색, 미색, 그리고 브라운 컬러, 레드 컬러 모두 신발끈하고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신발끈 교체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분에 따라서 교체해도 신어도 크게 이질감 있는 끈은 없을 겁니다. 이 수우시하고 민솔이 사용된 미색은 약간 다릅니다. 이두 컬러는 지금 약간 다르고요. 그리고 지금 가죽과 이 누벅이 사용이 됐는데, 가죽 같은 경우는 약간 쭈구리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일정한 그 쭈구리 형태는 아니고요, 어느 좀 부분은 굉장히 좀 쭈글거리고 어느 부분은 약간 좀 팽팽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누벅 소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결에 따라서 컬러감이 약간 달라 보이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졌을 때 약간 허연 느낌이 있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약간 회색빛이 옵니다. 그리고 개체 차이겠지만 이 누벅 소재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, 지금 소재 자체가. 그니까 이한 컬러에서도 지금 부분별로 지금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, 그게 이렇게 만졌을 때의 차이가 아니고요, 소재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뭐 개체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은 자우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아마 좀 속이 편하실 겁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카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발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 사이즈 신으면 맞고요. 그리고 발볼 넓은 분들은 이제 반업 정도, 그리고 발등대 높으면 1업 정도 선에서 구입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잘 신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이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